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449페이지 계약 체결입니다. 실무에서 계약 체결, 여기에는 거의 요즘 최근에는 출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계약서 필요적 계약사항은 9가지 기억해야 되겠죠. 인물, 계약금,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이 9가지가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입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 449페이지 확인해야 되겠죠, 당연히. 진정한 소유자인지 당사자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그리고 등기필 정보를 최소한 확인해야 됩니다. 본인이 맞는지. 자, 450페이지 자연인인 경우에 동그라미 1번 권리의 진정성 확인, 등기부와 신분증, 등기필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행위능력 조사에 행위능력이 있는지, 즉 제한 능력, 미성년자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미성년자면 법정 대리인 동의 있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제한 능력자와 거래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피성년 후견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임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는 위임장이 있는지 여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5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상속인, 만약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아직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안 된 상태라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5번 종중재산, 문중재산이면 종중총회 의결이 있거나 또는 종중규약이 있으면 규약에 따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인데요. 법인은 법인 단독 소유죠. 그래서 대표자 처분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 계약서 작성상 주의사항, 필기도구 이런 것들은 요즘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문자, 452페이지 양가로 3번 문자인데 아라비아 숫자나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 숫자보다는 한글이나 한자를 적는 게 좋겠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로마 숫자는 위변조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452페이지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과 물건의 표시인데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보고 다시 한번 인적사항 얼굴하고 대조해보고 확인해야 되겠죠. 양가로 2번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우리 그 주소를 적을 때, 계약서 주소를 적을 때 물건의 표시를 적을 때는 지번 주소를 적고요. 그 다음에 인적사항 적을 때, 주소 적을 때는 도로명 주소를 적고 있습니다. 물건의 표시, 토지대장, 임야대장 각종 공부를 보고 기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지급일자도 계약서에 기재해야 된다. 계약금의 경우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통상 거래대금이 10% 지급되고 있는 게 관행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10%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지급할 수도 있고 10%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453페이지 맨 밑에 줄 몇 줄 치십시오. 계약금은 양당사자의 약정에 의하나 특약이 없는 경우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금을 만약에 1억을 걸었다면 계약을 깨려면 매수인은 1억 포기하고 매도인은 1억에다 자기 돈 1억도 못해서 2억을 주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454페이지 맨 위에 네 번째 줄에 계약 체결 후 24시간 안에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금을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양가로 2번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잔금 양가로 3번 잔금은 동시이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동시이행은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만 받고 잔금을 치르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민법 쌍무계약 동시이행을 하려면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순간 잔금을 치르는 게 동시행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일시도 기재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거는 시험보다는 현업에서 중요하죠. 만약에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10일하고 11일 이거 발음하기가 헷갈리죠. 이런 일이 실제 실무에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11일 예를 들면 11시에 이사 시각인데 이걸 잘못 알고 임차인이 10일 날 이사를 갔어요. 가니까 이사 들어간 집에는 내일 이사한다고 이사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죠. 그래서 물건의 인도일시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열흘 전에 11시, 11일 11시 이사 시각 준비 잘 하고 계시죠? 이렇게 문자나 카카오톡 보내가지고 답변 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했으면 나중에 이거 만약에 잘못했으면 그 의뢰인 책임이 되겠죠. 455페이지 4번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특별히 임대차 계약서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거래 계약서라고 되어 있고 거래 계약서에는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교환 계약서 모두 포함입니다. 자, 456페이지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입니다. 인터넷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459페이지 그 박스에 있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하다. 459페이지 전자계약서 적으면 종이계약서보다. 경제적인 이유는 대출금리를 할인해주고요. 그 다음에 법무사, 법무대행보수를 할인해주고요. 그 다음에 서류발급을 최소화합니다. 공짜로 다 발급 가능합니다. 필요한 거는. 그 다음에 편리한 것은 도장 없이도 계약 가능하고요. 계약서, 종이 계약서를 따로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계약인 경우 확정일자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그리고 실거래가격 신고도 따로 할 필요 없고 만약 해제됐다면 해제신고도 따로 할 필요 없고 시스템상 해제하면 됩니다. 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 신고도 따로 할 필요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안전한데 안전성,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고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거는 왜냐하면 타임스탬프가 찍힙니다. 계약이 성립되고 나면 이렇게 노란 물음표가 찍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면 확정일자가 부여가 되고 나면은 노란 물음표가 시점 확인 필, 이 도장이 찍히게 됩니다. 매매 계약이면 실거래 가격 신고가 접수되고 수리되면은 이 시점 확인 이 필 도장이 찍힙니다. 그래서 위 변조할 수 없고요. 계약 성립된 시각이 정확하게 나오고요.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할 수 있는 거는 확인 설명서 빈 칸이 있으면 다음 칸을 적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확인 설명서 다 적어야 되고요.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자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거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경우 이 전자계약서, 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업공개사 및 거래 당사자 신분 확인을 철저하게 한다.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신분 확인도 하지만 휴대폰 본인 인증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서 작성하려면 반드시 본인 휴대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하다. 대출금리 할인해주니까 매수인에게만 직접적인 혜택은 돌아갑니다. 매도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안전하니까 사고가 안 나니까 그게 간접적인 혜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고요. 464페이지 계약서
검인 신청입니다. 검인이라는 것은 검사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스탬프 도장을 찍어줍니다. 검인, 몇 년, 몇 월, 며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해서 도장 찍어주는 게 이게 검인입니다. 검사하고 도장 찍어준다는 이야기죠.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니니까요. 세 번째 줄에 60일 이내에 검인계약서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서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계약일로부터가 아니라 장검일로부터가 되겠죠. 쌍무계약인 경우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입니다. 자, 검인계약서 필요적계사항 465페이지 박스 오른쪽에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조한다.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조한다. 당사자, 목적부동산, 대금지급관계, 계약년월일,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조건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 기한을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65페이지 3번 검인신청자 양가로 1번에 검인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신청할 수 있는 거지 반드시 신청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어도 거부해도 됩니다. 법무사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검인을 누가 도장을 찍어주느냐 하면은 동그라미 2번 465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그 검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읍면동장입니다. 읍면동장이 검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됩니다. 양가로 3번 검인신청 서면 제출인데 466페이지 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을 제출해야 된다. 예, 판결서도 검인받아야 됩니다. 2번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을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한 개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인을 한 시장 등은 그 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계약서 또는 판결서의 사본 한 통을 각각 송부해야 된다.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이 필요적 기재사항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지. 실거래가격 실제 3억에 거래한 거 맞습니까? 입금표 보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2번 검인을 한 때에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사본 두 통을 작성하여 한 통은 보관하고 한 통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된다. 4번 전매 시 먼저 체결된 계약부터 순차적으로 검인받아야 된다. 5번에 양가로 1번 행정형벌입니다.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중간 생략 등기하면 2번에 탈세 목적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466페이지 맨 밑에 줄에 탈세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중간 생략 등기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467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2번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는 취득세 빼기 1000분의 20 곱하기 5배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네, 검인계약서를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죠. 장검일로부터 60일.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검인받는 게
검사하고 도장받는 게 금인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금인은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으면 만약에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계약서를 세 통 작성하지요. 그런데 매수인은 두 통을 더 작성해가지고 금인받으러 가면 한 통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인 도장 찍어서 제출해 다시 돌려주면 그것을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소에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고 한 분은 관할 세무서에 송부합니다. 그러나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경우 부본을 두 개 제출하는데 여기 이 경우는 시군구수 플러스 한 통의 부본을 더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머지 시군구 관할 세무서에 송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구리시에도 있고 남양주시에도 있으면 여기에 있는 부동산을 각각 거래하는 경우 구리시장한테 금인 신청하면 세 통을 부본을 제출하겠죠. 그러면 한 통은 구리시장이 보관하고 한 통은 구리관할 구리세무소에 보내고 나머지 한 통은 남양주시 관할 세무소에 송부해서 과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이게 2006년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되어서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금인받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시험에도 거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470페이지 개별적 중개 실무가 중요한데요. 먼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요건 1995년도 김영삼 정부 때 도입된 내용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70페이지 2번에 명의신탁 약정의 의의. 명의신탁이라는 건 명의를 맡긴다는 이야기죠. 명의신탁 약정이라 하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물건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가등기를 포함한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위임, 위탁매매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해서 명의신탁이라 한다. 다만 470페이지 맨 밑에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는 것, 이걸 양도담보라 하고요. 가등기하는 것을 가등기담보라고 합니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71페이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이것을 소위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이것도 명의신탁이 아니고요. 3번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신탁등기 이것도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번 실권리자 명의등기 의무입니다. 1번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 금액 및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 허위 담보 목록을 제출하면 명신탁자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471페이지 명신탁 약정의 유형인데 동그라미 1번 이자 간 명신탁, 두 사람 간의 명신탁이 있고요. 472페이지 동그라미 2번 3자 간 명신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계약 명신탁이 있는데 시험에 동그라미 2번, 3번 요게 민법에 민사특별법에 거의 출제가 되고 있죠.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 473페이지 양가로 2번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에 관한 특례입니다. 종중명의신탁 2번 배우자 명의신탁 3번 종교단체 명의신탁의 경우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에는 해당되지만 유효하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도 명의신탁자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양가로 4번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이 있는데 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자는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입니다. 474페이지 이행강제금입니다.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경과했을 때 부동산 평가액의 10% 1차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나서 또 1년이 경과하도록 실명등기 안함인 2차 이행강제금 20%를 부과하고 끝입니다. 동그라미 3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은 명의신탁자, 허위담보목록 제출한 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입니다. 그리고 니언에 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은 명의수탁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명의신탁 유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유형 중에서 2번, 3번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동그라미 1번이었는데요. 동그라미 1번. 이자 간 명의신탁 또는 양자 간 명의신탁.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입니다. 자, 이자 간 명의신탁. 신탁자가 있고요. 수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있는데 이 이자간, 양자간 명의신탁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 3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이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자,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는 신탁자입니다.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하면 됩니다. 이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번은 3자 간 명의신탁 또는 등기 명의신탁이라고도 합니다. 매도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매매대금 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면 됩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넘기는 게 아니라 수탁자. 수탁자라는 건 받을 숫자, 등기 명의를 받는 사람이죠. 매수인이 수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신탁자입니다. 이 두 사람 간의 명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 등기는 무효입니다.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무효인 등기를 매도인이 말소 청구해야 되는데 안 하면 신탁자인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해서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매매계약은 유효함으로 매매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는 때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명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무효니까 해지할 수 없죠. 해지는 장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니까 아예 처음부터 무효니까요. 자, 이게 등기 명신탁인데 신탁자 5년 이하의 증액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증액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계약 명의신탁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매수인은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전주, 물주, 자금주, 스폰서, 즉 신탁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신탁자와 매수인이 수탁자가 되겠죠? 신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수탁자, 매도인과의 관계에서는 매수인이고요. 이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신탁의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원래는 유효합니다. 매도인이 선이라면 유효하고 매도인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알았다면 악이라면 무효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의 모르죠. 매수인이 돈을 10억 가지고 왔는데 너 누구한테 돈 받았냐? 네가 번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거의 선의일 가능성이 많죠.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제3자의 경우에는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악의 제3자, 악의 제3자라고 하면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았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이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제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 전부 실명법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탁자는 명신탁 약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하고 다만 부당이득 만약에 매수인이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당이득금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가? 첫 번째 매수자금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 아니다.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 자, 그러면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죠. 20억 원에 샀습니다. 20억에 사가지고 이걸 제3자에게 200억에 팔았습니다. 뭐 물론 뭐 몇십 년 지났겠죠. 그러면 이 신탁자는 2억, 20억 대줬으니까 20억 매수 자금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부당이득으로. 아니다. 200억 받고 팔았으니까 200억 다 돌려달라 할 수 있다. 판례인데요. 1995년 7월 1일 실명법 제정 전에 명신탁의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부동산 자체를 반환하는 게 상당하고 이 법 시행 이후에 명신탁의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이걸 불법인 걸 알고 했기 때문에 매수 자금 대준 돈만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실무 중에서 이제 여기까지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실무의 475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이게 거의 네 문제 정도 출제되고 나머지 지금 이번 시간에 했던 거 다 합해서 한 문제 정도밖에 사실은 출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찾아뵙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